2023년 빛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 해를 맞아 연중 플러스에서 2023년을 빛낼 스타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연중 플러스가 선정한 첫 번째 주인공. 저 유선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딘디. 반갑네. 쇼 버라이티 부문 최우수상 1박 2일 딘디. KBS 예능의 중심 1박 2일의 YB 리더 딘딘 씨와 뉴페이스 막내 유선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유선호 씨는 합류 이후 예능 귀인으로 불리며 맹활약 중인데요. 우리 딘딘 씨와 유선호 씨가 선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와, 뭐야, 트로피가 있어요? 오, 우와, 진짜네. 두 분의 수상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렇게 항상 주목 해주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내년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2023년을 한번 그러면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유선호 씨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드라마 촬영 올해 3월부터 쭉 해왔어요. 그래서 와, 네. 드라마 촬영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그리고 야, 1박 3일 한 거 얘기해. 아니, 내가 할 거 얘기해. 야, 어떻게 형, 드라마를 먼저 형. 얘기해. 이게 한국말은 끝까지. 알았어. 네. 그리고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아직 방송에 나가지 않았겠지만 어제 1박 2일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예. 어제가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체감온도 몇이었죠? 영하 32도까지 떨어지는 곳에 갔다 왔는데 또 어제가 올해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기념하며 연중 플러스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올해 소망을 가득 담은 2023 행운의 포춘볼 타임인데요. 지금 카메라 앞에 보여주시면 네. 너의 포춘을 내가 정해주는 거 어때? 제가 한걸 정해줄게요. 그래. 좋아요. 아. 먼저 예. 유선호 씨의 결과는 과연? 예, 주시죠, 과연. 왜? 아, 내가 할 걸! 저는 100억 건물주가 된다. 이야! 아, 선호 형! 저희 스태프분들 난리 났습니다. 100억 건물주가 된다! 어이구. 선호야, 임대 내줘라.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도 되나요? 네,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형 딘딘 씨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개인 스케줄에 옆 사람이 커피차를 보내준다. 100억 건물주 되면 매일매일 보내드릴게요. 야, 이거 좀 너무하네. 아니, 100억이랑 커피차는 좀. 아, 밸런스가. 100억 되면 제가 커피차 자주 보내드릴게요. 또 매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동생이 잘 되면. 네.